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 자신을 알게 하실 때는 가장 첫 번째 단어가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먼저 성도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소개해야 될 것은 살려고 하는 자들, 살려고 몸부림치며 살려고 하는 하나님 생명 안에서 살고자 하는 하나님 안에 들어오려고 하는 자들에게 생명을 얻어내는 데 있어서 나는 왜 이렇게 생명을 못 얻을까? 나는 왜 이렇게 아픈데도 교회 열심히 나오는데도 병 고침을 못 받을까? 나는 왜 이렇게 어리석을까? 나는 이렇게 바보 같은가? 내 열심이 있어요. 어느 데 보면 내 열심이 있어요. 근데 내 열심, 내 눈높이 수준, 내 눈높이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나뵐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청소를 열심히 하고 화장실 청소를 하고 교회에 와서 설거지도 하고 교회에 와서 청소를 막 했는데 마음속에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고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돼? 왜 나만 이래? 이렇게 하면 뭐예요? 내 의가 있다라는 건데 의. 근데 주님의 의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주님 말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청소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또, 우리 교회 화장실이 좀 지저분한데, 나 청소하는 것도 좀 회개되네. 그런 거. 주님 앞에 선 자로, 주님 앞에 선 자로,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를 보시고 계시구나. 그러한 자세로 해야 되는데, 그냥 입으로 마음으로 투덜대고 불평하고 엄마하고 그건 뭐예요? 내 의가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내 의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는 살려고 하는 자들 하나님의 앞에 살려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선자로 누가 보든 안 보든 간에 스스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꾸준히 하는 거예요. 누가 보든 안 보든 간에 그래서 자책하고 또 회개하고 반성하고 눈물이 흘리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생명을 얻으려 하고 생명을 얻으려고 몸부림을 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얻어내려고 하는 자들이 교회 가운데 가득해야지 그것이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에는 하나님 앞에 정말 몸부림치면서 기도하고 내가 생명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병든가 아픔과 또한 자녀들 문제 또한 환경의 문제 또한 물질 문제 하나님과의 또 대인 관계에 있어서 이런 문제들을 하나님 관계에서 풀어야 된다는 그들이 뭐예요? 생명이 필요한 자들, 살라고 하는 자들이라는 근데 교회 인원수만 채워주고 우르르 왔다가 우르르 가고 세상 사람들의 갯돈 타듯이 모임에 그냥 왔다가 쑥 가고 막 모이는 것만 기쁘고 그냥 하 그러다가 모이면 아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 세상 모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생명을 얻어내려고 하는 자들이 몸부림이 있을 때 곧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얻으려 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건 세상이란 전도자가 먼저 가장 전해야 할 것은 뭐예요? 생명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는 병든 자에게 병 고침을 받을 수 있다. 문제, 자신 문제,
또 물질의 문제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해결받을 수 있다. 하나님 이것을 전해달라고요. 왜 하나님 창조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라면 믿음을 전할 때 그 믿음을 얻도록 믿음을 얻도록 전도할 때 절대적으로 해야 될 것이 하나님 분명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당신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믿음이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다. 믿음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에 하나님을 아는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게 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실히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해도 응답이 오지 아니하고 그분의 힘을 얻으려고 도움을 받으려고 해도 그게 쉽지 아니하다 할지라도 어떻게 돼요? 그 마음과 중심은 어떻게 돼야 되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인간은 사람은 변할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변함이 없으시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달라고 하는 청구며 하나님 앞에 생명을 달라고 하고 청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100% 하나님 앞에 생명을 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청구라고 말하는 것처럼 기도는 생명을 받을 만한 자가 달라고 했을 때만이 생명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를 응답되기를 기다리는데 그 뒤에 다니엘서 10장에 보면은 20일이 되도록까지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어요. 그 기도가 20일 만에 10장에 보면 응답이 와요. 그 기도가 시작할 때 하나님이 들으셨을까 안 들으셨을까요? 하나님 분명히 그 가브리엘이 말하기를 다니엘에게 많은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내가 지혜와 총명을 주기 위하여 내가 너에게 뭔가 하나를 가르치고 너에게 말해주기 위해서 왔는데 네가 기도할 때 처음서부터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어떻게 해주려고? 깨닫게 해주려고.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과 이스라엘을 다시 재건시키고 하나님의 성전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한 이스라엘의 생명의 영광의 도구로 쓰실 수 있도록 하게 하여 깨닫기 위해서 가브리엘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것에 관한 그 어떤 깨닫게함을 가지고 가브리엘이 완전히 9장에 다니엘이 기도를 하면서 그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할지라도 10장에도 말하기를 그 가브리엘 천사가 와가서 다니엘에게 말하기를 내가 기도를 시작한 첫날부터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니엘이 기도를 했지만 나는 저 기도를 안 듣는다. 안 듣다가 10장에 보면 20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언제부터 들으셨다고요?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그때부터 들었으면 하나님은 응답을 첫날부터 역사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들었으면 역사하실 텐데 역사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 역사는 안 했지만 분명 하나님께서 들으셨기 때문에 역사는 했어요. 아멘? 안 들으면 근데 응답하시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서가 아니라 뭐 때문에? 그 기도 응답이 20일 동안이나 지체됐다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가 이 기도를 응답할 수 없도록 이것을 방해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려고 하실 때에 하나님이 방해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이 방해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절대 아니라는 것. 누가 방해했어요? 그 원수가 방해하고 있는 것은 응답을 받을 뿌리를 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응답을 받는 기도하는 그 사람을 방해하고 있어서 응답하라고 보니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처음부터 들으셨어요. 그의 기도에 응답하고 싶으셔요. 그러나 응답하라고 이렇게 보니까 생명을 주려고 이렇게 보니까 어때요? 응답받기에 합당치 못한 자세를 그에게서 보게 되다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원수 마귀가 방해 때문에 원수 마귀가 그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원수의 역사 때문에 새벽 예배를 가야 되는데 시계를 잘 맞췄는데 그 시계벨이 어떻게 안 울렸어? 누구 방해예요? 어떻게 보면 원수 방해가 되지. 근데 그 시간에 새벽 예배를 가야 되는데 꿈을 꿔. 그럼 원수 방해. 내일 새벽 예배는 꼭 가야지. 그랬는데 새벽 예배 가지 못할 그 졸립다든가 환경과 여건을 통해서 아 추워. 이래서 못 가. 저래서 못 가. 그건 누구의 방해? 원수의 방해라는 것입니다. 점점 새벽 예배 시간에 가면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어요. 제가 가봐도 두세 사람, 세 사람에 가까운데 가. 옛날에 먹고 살고 힘들 때, 저 어렸을 때는 새벽에 가, 어렸을 때도 새벽에 가게 되었거든요, 쫓아서. 사람들이 많았어요, 먹고 살고 힘들 때는. 근데 지금은 새벽 예배 가면 사람이 없어요, 뭐. 그래서 하나님 이 시대에 이 시국에는 정말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라를 위해서 시대를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시대를 분별하라 때를 분별하라 그러잖아요. 시급한 때 이때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위정자들을 위해서 깨어 기도할 때입니다. 왜? 원수들이 있기 때문에 깨어서 기도하면 뭐요? 기도하는 자들에 의해서 나라가 뭐요? 안정을 찾을 수 있고 나라의 모든 문제가 누구의 문제예요? 우리 믿는 자들의 문제예요. 사실은 깨어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생명을 받고자 하는 하나님의 생명과 교통을 이루지 못하도록 원수는 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양처럼 합당하게 합리적으로 그래서 아담을 치지 못하고 하와를 치는 것은 하와를 쳤어요. 아담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적게 명한 하나님께서 주신 자를 원수는 뭐예요? 들어갈 틈을 주지 아니하니까 누구를 먼저 쳤죠? 약한 자 교회를 누구를 건드려요? 목회자들 하나님 일하는 자들을 돕는 자들을 통해서 시험거리를 방해한 그래서 우리가 먼저 기도하는 목회자들과 사역자들이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힘든 시대입니다. 아멘. 그래서 아담을 치는데 하와한테 와서 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그래서 누구를 방해하게 되느냐 하면은 생명을 받으려고 하는 우리를 방해해서 생명을 주고자 생명을 주고받는 이 생명의 교통을 얼마든지 방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와서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깨닫게 하고 가르치고자 한 말씀을 전하겠는데 너희 악이 그쳐지고 너희의 죄가 가려워지고 너의 모든 어리석음이 멈춰지는 그때에 오리라 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기도하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아담이 생명 얻어내지 못하고 있을 때에 내가 믿음이 없고 내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서 가서 깨닫게 해주고 싶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명을 얻어야 될 형편이라면 분명 원수는 역사하는 것입니다. 알기 때문에
생명을 얻으려고 몸부림친다면 원신은 우리를 역사합니다. 거기에 속아야 될까요? 아, 절대 속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생명이 필요로 하지 않는 자에게 모든 것이 풍족해. 예. 생명을 얻을 필요가 없어. 그냥 이대로 살면 돼. 그런 자들에게 역사하는 절대 건질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내가 생명이 병 낫고 싶어, 자식 문제 때문에, 환경 문제 때문에, 예, 교회의 부부 문제 때문에 내가 기도하지 아니하는 것에 새벽 기도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도 마음이 그냥 그래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어. 뭐 요즘 뭐 시대가 그렇게 지나가는데 합당하게 이렇게 합리적으로 해버린다는 거예요. 원수 그거에 또 그 물결에 의해서 또 이렇게 끌려다닌다는 것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신앙생활하는데 어떻게 보면 11조를 해야 되는데 11조 떼먹는 일이 생겨, 주일 예배를 빠지는 일이 생겨, 주일 예배를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설교할 일이 빠져,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누가 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원수가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자기 집에 생명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았을 때 원수가 그렇게 공격하지 않았다고 해서 원수를 넉넉하게 봐가지고,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거든요. 계속 편할 수만은 없다는 것이. 한 달 전에는 자기 집에 그렇게까지 발버둥이 부디 떨어지지 않았고, 한 달 전에는 자기 집에 그렇게까지 기도응답을 절실하게 필요하지 않았고, 한 달 전에는 자기 가정에 생명이 필요하지 않았고, 그때는 원수가 그렇게까지 우리 가정에 크게 역사하지 않았지만, 어느 때는 그래요. 우리가 지금은 이번 달에는 내가 병들었고, 이번 달에는 내가 발등에 불이 떨어졌고, 이번 달에는 내가 기도 제목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이번 달에는 안 나오는 새벽 기도를 지금 내가 나오고 있고, 이번 달에는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받으려고 작정을 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지난 달에는 원수의 역사가 사정없이 우리에게 밀려들고 올 것을 알고 방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올 것에 대해서 편안하다 아마 어떻게 돼? 편안하다 한다는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 기도해서 깨워서 하나님 앞에 원수의 방해를 능히 묻히는, 원수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뭐예요? 영으로 기도하는 것,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과 마음으로도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영으로 기도하는 것 그렇게 싫어요. 영으로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뜨겁다고 막 그래요. 그 정도로 우리는 영으로 방언으로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를 대비해서. 아멘. 그래서 예, 성경에 보면 20일이 내가 계속 기도해 놓고 내가 기도한 당사자가 계속 방해를 받고 있는 한, 하나님은 내 기도 한 첫날에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기도한 첫날부터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려고 하고 있지만, 기도는 하면서 생명을 얻으려 하면서도 여전히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는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계속 방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20일이나 아니라 200일이 지나도록까지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우리에게 멀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니엘이 기도를 하고 그 기도의 응답이 20일째가 되어지어야만이 왔던 것처럼, 기도를 20일 해야지 응답이 온다는 말이 아니고 어떤 교회는 다니엘 기도를 한다고 그래요. 다니엘 기도가 뭔가 했더니 기도를 20일 동안 기도를 하자는 거의 지금 20일 동안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기도했으면 기도를 응답받을 자기 자신을 신앙생활 똑바로 하자는 거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했으면 20일 안으로 내 신앙생활 뜯어고치는 것이 다니엘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오늘 날짜부터 기도를 했으면 기도를 한 오늘 날짜부터 20일 안으로 내 신앙생활을 뜯어고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가 다니엘 기도지, 기도를 20일 동안 하는 것이 다니엘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응답하신다고 약속을 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고 약속을 하니까 가만히 있어도 이게 공짜로 하나님이 앞에 넘어갔다고 생각하면 안 되라는 거, 공짜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절대 은혜는 공짜지만 공짜가 없어요. 하나님의 우리의 약사빠른 생각까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철두철미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그 생각과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바보 같지만 하나님 앞에 바보 같아야 되고 순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내가 너에게 깨닫게 해주고 싶은 그 한 가지가 있다. 내가 너에게 깨닫게 해주고자 너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할 한 가지가 있다. 내가 너에게 깨닫도록 해주고자 전하고 싶을 만한 말이 있다. 네 죄가 끝이고 네 악이 가리워지고 이 모든 얼음서금이 멈춰지는 그때에 일곱 이레가 지나고 육십이 이레가 지난 뒤에 한 왕이 나와서 자기 백성들을 거둬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장에 말하기를 네가 기도를 하고 이제 내가 네가 생명을 얻기 위하여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앞에 생명을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하면서도 9장에는 다니엘이 기도하기 시작한 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10장에는 똑같이 다니엘에게 무슨 말 하냐면 네가 네 자신이 어리석음을 깨달으려고 몸부림치기 시작한 첫날부터 그때부터 왜요?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기도를 들으셨다고요? 9장에서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한 첫날부터 들었지만 네가 하나님 앞에 생명을 얻지 못하고 있는 그 까닭이 무엇인지를 네 자신이 깨닫으려고 네 자신이 몸부림치기 시작한 그때부터 네 기도를 들으시고 너에게 필요한 삶을 역사하려고 하나님은 움직이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기도하는 시작이란 것과 똑같은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생명을 얻지 못하고 있는 그 까닭을 깨달으려고 하는 것이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브리엘이 이것을 깨닫게 해주고자 다니엘이 9장에서는 다니엘아 기도를 시작한 첫날부터 너의 기도를 들었다. 다니엘이 10장에서는 다니엘아 네가 내 자신이 잘못된 것을 깨달으려고 한 그날부터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역사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이 기도해서 정말 기도와 응답을 배우려면 우리의 생명의 응답을 얻기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때에 생명을 받기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하여 내가 무엇을 뜯어고치며 내가 생명을 받기에 합당한 자가 어떻게 최소한 그 응답을 받을 때까지만이라도 내가 정신을 차려서 신앙 생활을 해야 될 것에 대해서 깨닫는 자가 바로 원수의 어떤 방해 속에서도 기의 응답을 얻어내는 다니엘이 기도와 지혜를 배운 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의 지혜와 총명이 심령에 임하여 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